이거 나면 기분이 좋았죠. 시작됐다. 시작. 여러분 안녕. 와. 이치 연습실 시작. 너무 떴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늦어서 다들 할 때 됐다. 얘 얼굴 하겠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기 약간 조명. 아 이거 켰어야 되는데. 오늘 유나가 저 아니 이거 켰으면은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연습하다가 켜가지고 약간 정말 내추럴한 이치예요. 맞아요. 땀이 송글송글. 보고 싶어. 뭐야? 다들 너무 열심히 연습했어. 아 땀 나. 더. 여러분 뭐 하고 있으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다렸대. 진짜? 어? 여기 보니까 뒤에 JYP 아이고 나온다. JYP? 저희 오늘 완전 핑크 연습실 처음 보시는 배경이죠? 핑크 연습실 유나가 좋아하는 핑크색 친구들이 핑크예요. 여기는 2층 연습실이에요. 네 맞아요. 지하 연습실 아니에요. 저희 맨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시험 공부. 아직 시험 안 끝나셨나? 기말 준비하시는 거 아니 너무 기다리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다음 주 교무실 출입 금지. 맞아. 나 오늘 학교 갔어. 반 도대체 학교 갈래? 응? 우리도 학교 가자. 나 좋지. 잘 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가자. 아침에 같이 일어나. 우리 JYP. 아침에 종교만 같이 내가 종교만 같이 해서 운동장에서. 내가 7시 반을 알람 딱 틀어줄게. 아침에 교복 없으면 나야. 여러분 오늘 화요일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하셨나요? Summer vibe. 우리 각자 빨리 한 명씩 빠르게 오늘 뭐하는지 얘기해 주자. 저부터. 시작. 저 오늘 아침에 있는데 여기 뾰루지 나서 속상했어. TMI다. 오케이 TMI. 저는 오늘 아침에 다 씻고 이제 회사 갈 준비하고 있는데 리아가 자다 왔어. Good morning. 지금 리아랑 아침부터 얘기를 나눴어요. 맞아요. 저의 TMI는 저는 오늘 샐러드를 점심에 샀는데 스테이크 치즈 샐러드였어요. 자 다음 샐러드를 먹는 이유는 저는 오늘 침 맞고 왔어요. 어떡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연습했어. 맞아. 저는 저녁에 이제 매운 소스에 닭가슴살을 비벼 먹었는데 매운 소스 막 연습할 때 막 속이 아팠어요. 매운 소스는 괜찮은 점이다. 매워가지고 나중에 요거트 먹었잖아요. 맞아요. 지수 언니의 요거트 한 입 뺏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맞아. 우리 되게 화사하게 나온다 여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학교만 가면 힘이 빡빡 빠져요. 쫙쫙. 언니 아니에요? 아니 저는 에너지를 얻고 오는데요. 진짜 저 월요일 밤 되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어 서운하다. 맞아. 왜 학교가 힘들다. 저는 학교 친구들 덕분에 우리 3학년 오반. 우리도 하자. 우리 1학년 오반. 난 1학년 오반. 예. 오늘 입 보셨으면 할까요? 예. 치즈. 아 맞다. 여러분 방금 들어봤는데? 야 이거 너네 잡으실 때 찍은 거야 이거. 맞아 나 잡으실 찍었어. 우리 진짜 이게 이륙하는 거를 듣고 자야 되는데 너무 절수 이륙하라고 잤다. 아 여러분 오늘 이치 보셨어요? 뉴욕? 오늘 거 재밌죠? 저희 그 연습 쉬는 시간에 봤는데 이치 찍었어. 저희끼리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 댓글에 예지수 딱 써주셨어. 아 착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받아주실 수 있어. 착하시네. 너무 했을 때 언니들이 학교 뭐 시험 때 아침 챙겨주나요? 아니요 꾹꾹 자고 있어요. 항상 자고 있어요. 이분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챙겨줘. 진짜? 진짜? 저는 언니, 사실 챙겨줘. 근데 나는 그말 거르지. 근데 아니 거르지 않을래. 그 대신 맛은 잠깐 못해. 근데 나는 진짜 잘 챙겨줄 자신 있어. 응? 나 갈비찜. 그러면 난 샐러드. 나 할 수 있어. 샐러드 말고. 그 대신 채영이가 전날 밤 밤을 못 잘 것 같아. 내가 부엌에서 계속 우렁탕거리고. 그게 아니라 난 아침은 안 먹으면 가볍게 먹는 거 좋겠어. 그럼 가볍게 해줄게. 그럼 나 사과는 꽃 모양으로 잘라줘. 뭔지 알지? 나는 꽃 모양으로 그럼 나 이제 붕대 닮고 여기 손 다 여기 사과에 하트 사인. 하트 포즈 주세요. 하트 포즈. 어? 너 노렸지? 얘들 지금 노리는 거 맨날 리아 언니랑 계속 쿡빵 해주세요. 쿡빵? 쿡빵 맛있겠네. 우리 멤버들도 다 각자 잘하는 요리 있잖아. 지수 언니 그때 타르트 만든 거 올렸잖아. 맞아요. 애플 파이
그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지금 7시간 걸리셨죠? 왜냐면 제가 그거를 빠르게 왜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 7시간 만든 거. 그치? 그거 반주 휴지 시간 있지 않아? 맞아. 그런... 그것도 있는데 사실 그건 30분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어요. 점점 말이 근데 영상에서 만드는 밀가루 양과 이걸 넣었는데 제가 산 그 파이 판이 영상 파이는 요만에 이만했던 거예요. 달라서 반죽이 모자라서 계속 반죽을 붓고 해서 했다는 거죠. 계량 잘못해서 그리고 영상 따라했다가 잘못됐어. 양이 달랐어. 그리고 우리는 먹지 못했다는 먹고 싶었었어. 카톡만 봤거든요. 예지 언니가 저희한테 막 어묵 볶음도 해주고 콩나물 무침도 해주고. 유진이는 파인애플 잘 썰어요. 파인애플. 근데 저희 숙소에서 저희 숙소에서 과일 담당은 거의 채령 언니가 해요. 다들 과일지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칼질 잘하고. 저는 칼질 정말 잘하고 못하진 않아. 나도 칼질 잘해. 난 내가 잘해. 복숭아 깎는 거 깜짝 놀랐잖아. 복숭아 깎을 때 그때는 잘 못 깎았어. 아, 근데 완전 기복이 있는 거야? 나 참에 진짜 잘 깎아. 제가 어제 깜빡한 거 봤어.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예준이 그 뭘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조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 하나 보는데 키위를 진짜를 조각 덩어리씩 아 너무 못잖아. 난 이렇게 언니 근데 그걸 알았어. 키위는 여러분 반쪽을 딱 쪼개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돼요.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 그걸 알았어. 나는 그게 우리 진짜 찐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딱 보이면 거. 아 맞아. 진짜 맛있어. 그 다 달달한 골드키. 맞아. 내 우리 취향이 아닌가 봐. 그런가 우린 깔끔하게 딱 썰어서 포크로 하고 있어. 맞아. 우리 그리고 과일도 과일인데 우리 자면서 우리 룸메들끼리 어떻게 자? 약간 자기 전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되게 자연스러워. 그렇지. 아 그거 아니야. 갑자기 얘기로 좋았어. 갑자기 이런 멋진 아 궁금했구나. 오늘 우리 밥 와서 자. 우리가 와서 자 궁금하면 그때 보여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지? 아 진짜 웃기다 이제. 우리 진짜 색깔 똑같아. 똑같아 좀. 저랑 유나는요. 우리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냥 진짜 시끄러워. 항상 뭔가 불이 켜져 있고 유나 계속 노래 부르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저희 방이 그래도 조금 소등 시간이 그나마 제일 늦은 것 같고. 근데 나 요즘에 진짜 빨리 자. 요즘에 일찍 자더라. 요즘에 제가 잠이 유나 가끔 안쓰러울 때가 많아. 유나는 2층 침대에서 잘 자고 있는데 불 환하게 켜져 있는데. 나 진짜 야 불 꺼 있을 때가 대부분이 없는 소리야. 맞아. 진짜요? 방금 조금 오버했다. 야 불 꺼 있어서 내가 핸드폰 홀 시키고 이러고서는 막 저거 말하는데. 방금 나 좀 그래 어찌됐건 저희는 뭐 하고 자냐면요 여러분. 저희는 그거 해요. 1층이 둘 다 비슷한 시간대에 잠들 때는 불 꺼놓고 제가 미국에서 산 랜턴이 있어요. 이거 진짜 랜턴인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조명이어서 사진이 진짜 예뻤어. 예지래. 유나랑 저랑 노래 연결해서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감상하다가 자요. 그러면 노래 하나 추천해줘. 아 너무 좋은 노래가 많은데 그럼 너네 먼저 얘기하고 있어봐. 내가 우리 고민하고 있다. 난 있는데 난 얘기할게. 예지 언니랑 그래, 저는 그냥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또 서로 얘기할 게 생기는 날이면 또 둘이서 얘기도 하다가 뭐지? 노래 추천하고 있어. 아 진짜? 나도 있어. 추천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무슨 노래 듣냐고 여쭤보셔서 아. 대답해줄게요. 저는 토리 켈리 Dear No One 진짜 좋아요. 맞아요.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었어. 네. 노래방 가면 꼭 부르더라고. 이게 사연이 있는 게 월평 때 제가 처음 들어오고 그 노래를 받아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솔직히 연습 때문에 한 몇백 번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꾸준히 듣고 있는 저녁에 들으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저는요 그게 있어요. 언니가 랜턴을 사왔는데 그게 처음에 체령 언니가 그 뭐야?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요. 저는 그냥 딱 제목이랑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말리브 나이트라고 레니 너무 좋아요. 제가 그거 멤버들한테도 다 들어.
그러고 그러고 다니고. 제가 뉴욕에서 계속 들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추천해 주셨고. 나 좋아하는 선배님 두 분 계신데. 저는요. 그래서요. 제가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 숙소에 랜턴으로 연결해서 틀었는데요. 노래가요. 길고 봉구 선생님. 선생님, 선배님, 선배님. 맞아, 전에도 좋다고. 맞아, 전에도 아, 제가 유일하게 저는 사실 음악이 제 기분에 따라서 막 맨날 변하거든요. 뭔가 듣는 것도 그렇고. 근데 길고 봉구 선생님들 선배님의 노래는 제목이 별이요. 언니가 얘기해.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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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You are my star.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백인희 선배님, 폴킴 선배님 좋아하는데 제가 플레이리스트가 폴킴 선배님 노래랑 백인희 선배님 노래 이거 꽉 차 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확실히 잠 잘 때 나도 폴킴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들어. 채령이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백인희 선배님 노래 부르는데 음색이 또 제일 잘 어울려. 나중에 제가 유행하겠다면 한번 게임이죠.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한번 해보는 걸로. 저는요 그거 그 노래 저 없어졌어요. 아 여기서 네 저는요 그 저는요 저는 그 라나 델 레이의 Young and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Young and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늦어서 시간이 노래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저 그 국제학교에서 친구가 피아노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쳐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노래가 되게 뭔가 슬퍼요. 너네도 들어봐. 오늘 자기도 오늘 해줄게. 켜줘. 가사도 그렇고 조금 울컥 모든 사람들이 다 울컥할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곧 한 시간만 뒤면은 태영이 라고 합니다. 저는 예지 언니 생일이었고 맞아요. 정말 저희 선물 다 전달했고요. 우리 신기하게 사실 연결돼 있는데 유나만 왕따네. 이렇게 쭈구리가 되네. 아니야 특별한 거야. 특별하니까. 야 그러지 마. 특별. 소심하게 약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몇 살? 제가 근 한 5년간은 생일을 연습실에서 맞게 내일 정도 거예요. 유나가 생일이 20살이네요? 생일이니까 20살이네요. 아니 이제 만 18살인 거예요. 내년에 당연. 얼마 바쁘네. 몇 살이었더라? 유나 몇 살? 진짜 몰라서 이런 거 진짜 죄송스럽다. 이 찍고부터였어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 분위기는 너네가 만드는 거야. 정말? 그랬어? 아 맞아 너가 한 거야? 나는 내가 일하고 들었어. 잠깐만 이걸 봐줄래? 아니 저 퀴트는 자 내가 나중에 덜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해요. 저 좋은 내일 좋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습실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막 늦진 않지만 한 이 정도면 이제 슬슬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죠. 정말 저희가 좋은 마무리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오늘 연습하고 사실 연습하다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습을 마치면서 이렇게 켰는데 저희도 이제 숙소로 가서 각자 가까이 가도 돼요. 노래 들으면서 진격. 여러분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노래 듣고 오늘 굿나잇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꿈꾸세요. 그리고 그 웬만하면은 채령이 생일이니까 채령이 꿈꿨으면 좋겠어. 그래. 뭐야? 그래. 채령이 생일 파티 가는 거. 그래 그래. 그러면은 빠빠이. 빠빠. 아 뭐 해? 언니가 해. 언니. 뭐 한 마디 딱 하고. 언니가 내일 딱 센스 있게 한 마디. 내일을 위한 아닌가? 오늘 오늘 저처럼 사랑스러운 꿈꾸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안녕. 언니도 해.